매도 수확 사인원과 지의 변화 2 30도 기울어진 원 우위도 45도에서 경도 값은 자 30도 기울어진 원은 지금 여기가 90도입니다. 90도. 여기가 60, 여기가 30, 여기가 이퀘이터 0. 30도 기울어진 원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런 원을 만들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편. 자, 30도 기울어진 원. 아,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60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 기울어진 각도가 30도. 그리고 여기가 45도, 위도 45도. 아, 요 점이 45도. 이랬을 때, 이 45도를 지나는 여기, 요 점을 A라고 하고, 또 여기 점을 B라고 합니다. 편의상 A1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본초 좌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이 라인은 본초 좌우선 0도. 이 상황에서 30도를 기울어지고 우위도 45도에 만나는 두 곳의 경도값은 어떻게 구해지는가? 일단 공식을 가져오면 G값의 변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45도 그러니까 사인 45 R은 G값 변화 코사인 30도 변화에다가 곱하기 사인 X로 보고 XR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R은 없어지고 사인 x 는 사인 45 나누기 코사인
30. 이때의 x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노미트리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인 x는 사인 45, 코사인 30. 이때의 값은 이때 x값은 0.95531이 됩니다. 0.9531. 그러면은 0.9531. x가 0.9555 31일 때 값은 0.81639. 그러면은 반대로 X가 0.81639일 때 X는 0.81639 사인 X. 테이블을 봐야 되겠네. 구글에 가서 사인 테이블 0.81 0.81639는 대략 50 81639 56도 대략 56도라고 하겠습니다. X는 56, 약. 자, 이때 또 계산을 하면 X 값은 X1은 사인 30 곱하기 사인 56 R이 되고, Y1은 코사인 56 R이. 이때 기울기 Y1분의 X1분의 Y1은 R 값이 사라지고
알겠습니다. 사인 30. 사인 30에 사인 30 나누기 코사인 56 맞나? 사인 56 나누기 코사인 56 곱하기 코사인 56 따라 안 넣어도 되나? 코사인 56, 코사인 56. 사인 56. 0.74128. 기울기가 0.74128. 이 값은 0.74128. 기울기가 0.74128의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74128이라는 거는 이를 때 기울기가 1. 여기가 X1은 0.74. 이게 X면 X가 이를 때 y는 0.74 이 정도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의 각도는 탄젠트 탄젠트 x는 0.74128 이때 x 각도 0.63789 0.63789는
0.74128에 대한 각도. 대략 74도? 90대. 약간 의문이긴 한데, 계산을 정확히 못해서. 그렇다면은, 석영 0에서 74도, 동경 74도, 간격은 148도. 마이너스 32도 차이. 동지 낮 시간으로 보면 148대 212도의 비율로